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5급공채 2023년 기출문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목적은 원고지신이죠. 지나간 것을, 옛것을 살펴서 새것을 안다는 의미에서 특히 이번에 시험 본 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썼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향후 5급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사례를 대비하는 법, 그리고 사례를 풀이하는 법을 좀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답이 뭐냐보다는 논리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판례를 변형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질문 형태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하실 때는 질문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는 수용 대상 토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건 변호사 시험에 최근에 출제됐는데 5급공채로 넘어갔네요. 수용 재결에 관해서 우리 쟁점 답안지도 있었죠. 수용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불복 방법. 여기서 가장 핵심 뭐라고 했어요? 83조 이의 신청이 있고 85조 1항. 1항은 행정소송 중 결국 항고 소송이 돼요. 2항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되죠. 83조의 이의 신청은 뭐이 정도 좀 알고 있어야겠죠. 특별행정 심판입니다. 특별행정 심판이라는 것, 따라서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자체가 행정 심판에 재결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임의적 전치죠. 임의적 전치인 이유는 이따 조문을 보겠지만 85조에서 34조의 이의 재결 송달 시로부터 90일, 직접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는 임의적 전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수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수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것인지 결론은 나와 있어요. 수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면 83조의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85조 1항에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 임의적 전치니까 보통 동시에 할수 있겠죠. 보상금이 적다고 본다면 보상금에 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고 이때는 85조 2항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는 거죠.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85조 1항 항고소송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이걸 읽어내야겠고,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수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용 재결,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토지보상법 34조의 수용 재결은 얘는 원처분이죠. 얘는 원처분입니다. 수용 재결은요, 수용 결정과 보상금 결정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이의 재결, 이의 신청에 관한 이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되는 거죠.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재결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다면 이의 재결에 관해서 19조 단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러면 고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이때 이의 재결의 취소의 대상이 될수 있느냐?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본다면 첫 번째 써야 될 거는 당연하게 원처분지 재결주의를 먼저 검토해 줘야 되겠고, 원처분지 재결주의, 그러면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걸 써줘야겠고, 원처분주의가 된다면 19조가 적용되고, 지금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니까 단서에 재결의 고유한 위법,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가 뭐냐? 이걸 검토해야 된다. 지금 질문에서는 이두 가지는 나왔어요. 이두 가지는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은 아니겠죠. 25점이란 말이죠. 그럼 상당히 많은 내용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걸 조금 이따 더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를 문제를 쭉 보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수용 보상금이 적음을 이유로, 보상금이 적다. 그러면 83조 이의 신청과 그 다음에 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죠. 적다는 이유로 갑은 증액 청구를 하겠죠. 증액 청구는 우리가 너무 적으니까 부족분을 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확인 급부 소송인데, 확인 급부 소송은 쉽게 말하면 이행 소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론이 탁탁탁 나와 있어야 돼요. 실제 답안지 쓸 때 뭐 여기까지 쓰지는 않겠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85조 2항으로 가는 거죠. 불안 판결 이전에 고려할 수 있는 잠정적, 즉 가구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가구제는 두 가지 뭐 있죠? 집행정지 있고 그 다음에 2번 임시처분, 줄여서 가처분이 있습니다. 4는 지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즉 85조 2항의 성질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 형당사,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안다면 44조 1항에서 23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검토해 줘야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런데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소송에 집행정지가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민지법 300조 가처분에 준용된다. 조문을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먼저 논리적 전제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질문에서는 잠정적 권리구제, 이게 가구제고 가구제로서 집행정지와 가처분이 준용되는지는 먼저 당사자 소송에 관한 규정인 44조 1항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안 된다. 따라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8조 2항에 의해서 민사집행법 300조 가처분이 준용된다. 판례도 있죠. 이걸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10점이니까. 다음. 갑은 보상금 상정의 전제가 된 표준지 공시가 결정 법정성지 검토해야 될 겁니다. 오류가 있고 평가의 상정의 평가 요인별 참작 내용의 정도가 불명확하대요. 명확하지가 않대. 적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이 있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냐? 뭐, 그 전제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때 선행행위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재소기행에 도구가 됐다. 즉, 불가증이 발생했다. 아주 전형적인 하자승계를 묻는 문제죠. 하자승계를 묻는 문제고 이때 선행처분은 표준공,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고요. 그 다음은 수용재결에서 보상금 결정이죠. 보상금 결정은 수용재결 원처분에서 수용결정과 보상금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하자승계가 인정되느냐? 된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점이죠. 부수쟁점을 누가 얼만큼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목차 안개하죠. 하자승계 전제요건. 두 번째는 인정 범위. 관련된 판례 써주고 판례에 따라서 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수쟁점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법적 성질, 첨성 인정된다는 거. 다른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물적 일반 처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견해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위법성 정도가 취소사유에 되는데 무효사유면요. 얘가 무효면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기준으로 한 보상금도 무조건 무효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평가의 상정, 평가 요인별 참작 내용의 정도 등이 불명확하다. 적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았다? 불명확하다. 우리가 지금 봐도 뭔가 하자의 명확성 정도는 그 전문성에 비추어서 없는 걸로 본다면 취소 사유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전제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하자 승계 인정 범위로 넘어가지만 여기다 가정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if 무효 사유라면 전제 요건에서 무효 사유로 판명이 되면 더 이상 따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언제든지 다툴 수 있는 거고 일련의 연속된 절차로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근거한 수용금 결정 이런 수용 재결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제 요건이 충족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그냥 같이 다 같이 무효다. 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법적 성질까지는 썼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있죠. 내용 정도가 불명확하다. 평가 요인별 참작 내용 정도가 불명확하다. 위법성 정도에 관해서도 써줬어야 돼요. 이게 지금 부수쟁점 1, 2번입니다. 재소기한 도가 이런 건 주어졌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가봅니다. 1번부터 볼까요? 이의 재결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19조 단서에
재계를 구하는 위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내용부터 봅니다. A씨는 자 서울이 아니면 행정법원은 지방본원이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고 갑소의 임의에 대해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공원 조성을 하기로 했네요. 시행자의 A씨 시장은 각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협의 취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강제 수용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토에 수용재개를 신청합니다. 이 수용재개를 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죠. 이때 수용재개는 원처분이라고 했습니다. X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금 7억원 보상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수용재개를 했는데 얘가 원처분이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갑은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로서 부적합하고 인접 토지와의 사이의 경계위치 면적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 없어 정당한 보상행위의 산적은 물론 토지 자체의 특정이 어려워서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보상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용재개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83조에 따라서 이게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걸 알아야죠. 이의신청을 했네요. 이에 중토위에 하게 돼 있죠. 중토위는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의 지위가 있으면서 법적 지위로 봤을 때는 합의제 행정청이죠. 이 사건 토지의 수용 자체는 적법하다. 그럼 이 부분은 기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상금을 8억 원으로 바꿔줬네요. 여기 보세요. 보상금이 7억에서 8억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8억으로. 그러면 이때 여기서 중요해요. 이의제기를 했대요. 자, 여기서 유리한 변경이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때 이의제결은 얘가 특별행정심판이라면 행정심판에 재결이 되는 거죠. 이때 이의제결은 수용제결의 내용 그 중에서도 수용결정 자체는 적법하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상금만 원고에게 유리하게 7억에서 8억 원으로 1억 증액을 했어요. 그럼 무슨 변경이에요? 내용의 변경이? 질적 변경인 적극적 변경이 아니라 소극적 변경이겠죠. 자, 변경한다. 따라 명령 재결이 아니라 변경 재결입니다. 이 변경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 중에서는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뭐예요? 형성 재결이겠죠. 형성 재결이라면 별도의 행정청의 조치 없이 시장 등의 증액 결정 없이 그 자체로 이 이의재결로 이미 7억은 8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리한 변경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의재결 취소를 제기했다. 이의재결의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지금 여기까지 논리를 알고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유사한 판례가 있었단 말이죠. 유사한 판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판례는요. 판례는 잘 보세요. 공무원이요. 감봉 1개월의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소청 결정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견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 공무원은 이 견책에 한 견책으로 바뀐 소청 결정이 재량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청 결정에 관한 취소송을 제기합니다. 똑같죠, 지금. 소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요. 이때 판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리한 변경이죠. 유리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소청 결정의 재량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남은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의 위법성 주장이 불가하다. 따라서 소청 결정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허용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그걸 쓰기를 바람 문제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자, 먼저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부터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논리를 잡아야 돼요. 논리를. 이의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의재결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의 대상 자체가 만약에 공법상 계약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얘는
공법상 계약은요, 처분이 아닌 계약은 행정재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재결의 법적 성질부터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원처분이니까. 얘는 특별행정심판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존재로서 얘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과 부작이잖아요. 얘는 부작이는 아니잖아요, 수용재결은. 따라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1번, 얘가 원처분이라는 게 확정돼야 2번, 이 신청의 법적 성질이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얘가 행정심판이어야, 자, 얘가 처분이어야 얘는 행정심판이 되는 거고. 왜? 행정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얘가 행정심판이어야 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9조 단서 재결 취소 소송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런 논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훅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논리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숨은 쟁점은 뭐냐? 결국 85조 1항에 따른 항고 소송을 제기할 때, 여기는 지금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재결주의냐, 원처분주의냐? 원처분주의다. 원처분주의에 따르면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송, 재결 자체를 고의한 위법은 재결 취소송을 제기하는데, 상한 같은 경우는 이의재결, 재결 자체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고의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유리하게 변경됐더라? 그럼 새로운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은 판례는 뭘로 본다? 유리한 변경 재결에 관해서는 유리한 변경 재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변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의 위법성 주장으로 보는 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의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다면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끝이 아닙니다. 방금 봤던 이 판례처럼요. 이런 유리한 변경을 했다면 지금 7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8억으로 변경되어 있는 겁니다. 변경된 당초 처분인 수용재결. 그 수용재결은 수용결정과 보상금 결정이 동시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얘가 요구하는 건 수용재결 자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변경된 당초 처분인 수용재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 수용재결은 소극적 변경으로서 보상금은 7억이 아니라 이제는 8억인 겁니다. 즉, 8억 변경된 단초 처분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특히 이 판례가 제가 볼 때는 숨은 쟁점이어서 이 판례를 이 관련된 내용, 유리한 변경일 때, 재결에 대한 위법성 주장은 남은 원처분에 대한 위법성 주장으로 선회해야 된다는 이 판례. 실제로 그래서 소청 재결의 위법 사유가 될수 없고 소청 결정은 소외 대상이 될수 없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가져야 맞겠죠. 그래서 이 25조며 상당히 많은 내용이 숨어 있죠. 여기는 방금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일문이 좀 많이 내용이 숨어 있었어요. 여기는 하자승계인데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결정의 법적 성질, 이게 이제 우리 책에 다 있는 건데 위법성 정도를 많이들 좀 놓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모르겠으면 가정적 판단을 해서 취소사일 때, 무효사일 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전문적이잖아요. 이런 평가하는 거. 평가의 상자의 평가 요소별 참작 내용의 정도가 불명확하다면, 명확하게 하자가 있다면 무효가 될수 있을 수 있으나, 불명확하여 적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사실은 취소 사유로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자, 참조 조문입니다. 공의사업 쭉 읽고요. 34조의 재결. 이때의 재결이 바로 수용 재결이고, 수용 재결이 원처분인 거죠.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이다. 따라서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회니까 합의재행정청, 합의재행정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지위가 있다. 자, 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의 이의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거쳐, 이거는 설문에 다나 있었죠. 위원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재결. 위법 부당할 때는 보상을 변경할 수 있다. 그대로 했고. 85조가 중요하죠. 34조에 따른 재결, 수용 재결 원처분이죠. 불복할 때는 이 수용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말은 이의 신청 안 거치고도 곧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따라서 이 이의 신청은 이 조문 때문에 임의적 전치가 되는 거죠. 임의적 전치 절차가 됩니다. 필요적 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90일, 60일은 법이 개정이 돼서 60일, 30일이 30일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고 지금 우리 시험으로 넘어온 겁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얘가 그 중요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렇지만 보상금, 이 손실보상금이 공권이잖아요. 공권의 존부를 다투니까 당사자 소송이죠. 다만 이 보상금을 결정하려면, 보상금을 증액하려면 보상금을 결정한 바로 수용 재결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이 재결을 깨트려야 보상금이 바뀔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의 원인인 수용 재결의 취소를 동반하는 당사자 소송이어서 이걸 우리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부르죠. 역시 당사자 소송이가 44조 1항에 의해서 23조 2항에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8조 2항에 의해서 민사집행법 300조에 가처분이 준용된다. 이걸 써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